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매장을 새로 오픈을 하셨다고 해서 여기 매장으로 왔는데요. 매장에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전에보다는 매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길 옆에가 있어요. 길 옆에가 있어서 조금은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갑자기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그 빗소리도 물론 나지만은 노면에 그 비가 내리다 보니까는 차가 지나가면서 조금 더 소음이 나요. 뒤쪽으로는 조금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또 조용하게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이렇게 20% 오픈 특가를 해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또 택배까지 다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는 샤포테 군생이 있거든요. 완전 묵둥이는 물론 아니지만은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두수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특가까지 하면은 오늘 샤프테를 정말 착한 가격에 한번 키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프테는 몸값이 조금 하기 때문에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 선택 구매를 못하는데 오늘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파스텔이 묵은둥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또 색감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예쁘게 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파스텔도 몇 년씩 이렇게 달궈서 키워진 아이라고 합니다. 네모킨도 너무 이렇게 상큼하니 예쁜 그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종 롱기시마도 너무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동글동글. 이렇게 창까지 해서 오늘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대통 다육에 여기 명함이 새로 오픈한 매장이 있거든요.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대통 다육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 오남로 165번지로 되어져 있어요. 혹시라도 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주문은 이제 택배로 주문하니까 이 전화번호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 있는 거 예쁜 거부터 또 하나하나 찍어보도록 할게요. 웨스트 레인보우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육 농장에서는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은 베란다에서 그렇게 많이 색감은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웨스트 레인보우가 지금 4,000원 하거든요. 여기 4,000원 붙어 있네요. 이렇게 한 포트가 외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가 40% 아니 4,000원. 이 정도 한 포트에 지금 4,000원 하는데요. 크기는 조금씩 크고 작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택배를 하게 되면 랜덤으로 갈수 있겠죠. 기천금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사각 기본 사각 풀분 7.5cm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느 쪽에서 재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한 6cm 정도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기천금이 3두는 가격이 12,000원 하고요. 4두는 이렇게 더 두수가 더 많아서 더커 보이죠? 이렇게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14,000원이랍니다. 여기에서 다20% 공제하세요. 누밍 주니어인데요. 누밍 주니어가 이것도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누밍 주니어는 그렇게 대형, 큰, 누밍처럼 크지는 않는데요. 대략 보면은 한 5cm, 5.5cm. 이게 조금 작은 거는 이렇게 4cm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루밍 주니어는 가격이 8,000원이랍니다. 8,000원인데 여기에서 다20% 하시고요. 오늘 영상 올라가면서부터는 오픈 특가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백대화금이 있어요. 백대화금도 대화금이 보면은 원래 더 진한 색감이잖아요. 진한 자주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백대화금은 조금 이게 맑은 톤이에요. 그거보다는 더 오동통하거든요.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지금 7.5cm 사이즈 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보면은 한 6.5cm 이 정도 되고요. 한뭐 6cm 조금 오차 범위는 있을 것 같아요. 더 통통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더 오동통한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주문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큰 아이들이 먼저 뽑히겠죠. 요즘은 샤프테 군생도 많이 나오나 봐요. 지금 이게 샤프테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조금 물은 더 빠져 있는 모습인데 중간중간에 보면 빨갛게 더 물든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포트마다 조금씩 군생이 더 되어져 있는 아이들 아니면 군생이 조금 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샤프테가 2만 원 하거든요. 엄청 싸지요. 2만 원 하면은 오, 가격 너무 괜찮죠? 여기에서 다또 20%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조금 크고 작고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바로 옆에 차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물은 열어놓으니까 차가 지나갈 때는 조금은 시끄럽네요. 이거는 레이드 철화거든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철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깨순이 깨알처럼 생긴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레이드 철화랍니다. 개마옥도 있거든요. 개마옥은 가격이 15,000원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굵기가 꽤 굵죠. 괴마오 이렇게 작은 아이들 아가아가 한 아이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15,000원이에요. 제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정상가를 불러드리니까는 여기 가격에서 이제 오픈 세일을 해주시니까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괴마오기 15,000원이고요. 핑클루비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000원 하네요. 핑클루비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지금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답니다. 빨간 포트에 하나씩 다 들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핑클루비는 가격이 2,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호랑이 발톱, 바이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거미줄 바이솔도 있어요. 이거는 다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세일을 해주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파스텔이 있는데요. 파스텔이 이렇게까지 많이 물이 잘안 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안 드는데요. 묵은둥이가 돼야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파스텔도 이럴 정도 묵은둥이가 되어서 물이 이 정도 들을 정도 되면은 진짜 몇 년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가격 보면은 만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 이두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붙어서 이두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 하고요. 너무 예쁘죠? 피어리스도 보면은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피어리스.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3,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고, 그 피어리스는 가격이 3,000원 해요. 피어리스는 조금 큰 아이들도 가격이 조금 나가거든요. 가격 3,000원 하고요. 릴리시나도 좋아하시죠? 이렇게 릴리시나는 입장이 이렇게 나인이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리고 손톱이 조금 올라와 있는 편이에요. 손톱 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손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릴리시나는 쉽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릴리시나. 바람도 지금 태풍급으로 불어오네요. 아이고, 바람도 엄청 불어요, 밖에. 아이고. 그래서 릴리시나는 이렇게 색감이 참 예뻐요. 예쁜 아이들 가격 3,000원 하고요.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는 조금 큰 아이들이 있고요. 네몬 퀸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이두도 되어져 있고요. 목대는 이 정도 되어져 있거든요. 아, 이거 보세요. 너무 노제트 크고 예쁘네요. 지금도 이렇게 천둥치고 난리가 났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요.
이렇게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데 네몬 퀸이래요. 네몬 퀸도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가격 제가 알려드릴게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어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도.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원종 농기시마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아, 농기시마가 이렇게 자체가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자고도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가 가격은 8만 원 하거든요. 여기에서 세일가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또 예쁜 아이도 있어요. 이거 지금 보여드린 거하고는 약간은 형태가 조금은 다른데요. 안쪽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로제트 작은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좀큰 아이들이 있고 꽃대는 이렇게 다 올라와 있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꽃이 필까요? 지금 봐서는 뭐 빨간 꽃, 노란 꽃은 아닌 듯 이런 느낌이 들어요. 꽃대가 이렇게 한 곳에서도 두세 개씩 막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꽃대 지고 나면은 또 이런 아이들 많이 번식을 할것 같아요. 다른 다육이들 보면은 꽃대 지고 나면은 많이 번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종 롱기시마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다 이제 형태는 조금씩 다른데요. 너무 예쁘죠? 미녀와 야수인데요. 미녀와 야수 이렇게 크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화분 사이즈는 한 25cm 되는 화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한 거의 18cm, 19cm, 20cm 이렇게 되어요. 가격은 15만 원이고요. 이렇게 있어도 또 다르죠. 이 아이하고 미녀와 야수인데 똑같은 15만 원이에요. 이거는 미녀와 야수인데요. 이렇게 큰 아이예요. 30만 원 하네요. 엄청 커요. 이렇게 큰 아이. 그리고 블랙잭도 있어요. 블랙잭은 25만 원 하네요. 이 정도. 블랙잭 25만 원. 이렇게 멋진 아이들도 이렇게 있답니다. 에치컷은 가격이 4만 원이에요. 이렇게 에치컷 4만 원 하고요. 마왕이 이거는 가격이 2만 원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멋진 모습이에요. 위에로 쫙 뻗친 모습이고, 이렇게 오렌지 에보니도 있고요. 슈퍼클론도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누밍이 가격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루밍. 누밍이 이렇게 있어요. 누밍이 얘는 물이 빠졌나요? 누밍도 똑같은 누밍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이네요. 누밍이 이런 모습이고, 슈퍼클론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 2만 원 하고요. 이거는 원종 마리아거든요. 원종 마리아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요. 이 정도 되는데요. 가격은 25,000원. 이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큰 아이들은 3만 원 하거든요. 여기서 다 전체적으로 오픈가를 떼시면 되고요. 샤넬이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샤넬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두로. 가격은 다 똑같이 2만 원 하는데 2두는 이제 노제트가 조금 크네요. 이런 아이들은 더큰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더 하겠죠?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노라클론이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노라클라 금이거든요. 노라클론 금이기 때문에 가격은 10만 원. 조금 노라클론보다는 약간은 몸값이 높죠. 이게 금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어디가 있을까요? 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노라클론 금이고요. 가격은 10만 원 하고요. 이 아이들은 원종 아메스트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두도 있어요. 이두 5만 원이고요. 이렇게 외두는 아무래도 더 크죠. 이거는 가격이 5만 원 하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오픈가를 빼면 됩니다. 외두나 아니면 이두나 똑같이 가격은 5만 원 해요. 이렇게 조금 더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원종 아메스트로 가격 5만 원 하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지금 4만 원. 이 아이는 뭘까요? 7만 원 적혀 있고요. 보면은 사과 마리아도 있어요. 사과 마리아는 가격이 6만 원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픈가를 빼시면 됩니다. 화년 마왕도 있는데요. 화년 마왕도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아르나이 너무 멋있네. 가격 7만 원인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데 이게 전부 다 마왕인가 봐. 이쪽 줄이 마왕. 여기 보면은 환엽 마왕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너무 멋지네요. 마왕인데 환엽 마왕인데요. 가격은 8만 원 해요. 여기에서 오픈가를 빼시면 되고요. 너무 멋진데요. 이 아이도 보세요. 마왕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환엽 마왕이네요. 이쪽에 다. 조금 작은 아이들은 4만원, 5만원 하고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8만원이랍니다. 마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는데요. 마왕이 이렇게 큰 차이 나는 아이들 가격이 8만원. 이 아이는 환엽인가봐요. 너무 멋있네요. 오, 이거 보세요. 입장도 보면은 이렇게 두껍답니다. 환엽, 더 환엽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똑같이 환엽이라고 하더라도 더 환엽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엄청 크죠? 이렇게 얘는 또 자국까지 달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 가격 8만원이고요. 오픈가 여기서 빼시면 됩니다. 스타보스가 있네요. 스타보스는 가격이 3만원 해요. 스타보스는 이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스타보스 금은 또 몸값이 거하죠. 이런 아이들 스타보스 키우다 보면 금이 나오면 더 좋고요. 스타보스인데요. 가격이 스타보스 금이 여기 있네요. 이거는 스타보스는 3만원 하고요. 스타보스 금은 이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이 정도 되는데 가격이 5만원이랍니다. 여기에서 다 오픈가를 빼시면 되고요. 이것도 스타보스 금하고 확연히 차이 나죠. 일반 스타보스하고 이렇게 스타보스 금하고 차이가 나네요. 이런 아이들 5만원 여기에서 오픈가 빼시면 되고요. 스타보스 금도 있고요. 네, 스타보스 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커요. 근데 너무 멋있죠. 스타보스 금인데 너무 멋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만원 해요. 이런 아이들은 5만원 하고요.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바람에 소음이 더 컸거든요. 소음이 나는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